추위가 유난했던 겨울의 끝자락. 오늘도 길을 나선 집시 부부를 만났습니다. 집에서 맨날 아팠던 것이 지금 나와서는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. 깨병같이. 알고 보면 안 아픈 곳이 없다는 아내. 이들 부부의 여행은 아픈 아내를 위한 치유 여행으로 시작됐습니다.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. 그러니까 이 관절서부터 허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온전한 데가 없어요. 위 안 좋아갖고 위장약을 또 먹어요. 그래서 이제 점심때 약 먹고 또 저녁때. 아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? 초딩이었어요. 완전 초딩아. 초등학교 학생들 입맛. 아내가 평생 입에 달고 살았던 바로 요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화근입니다. 아이고 또 잡았어. 이젠 아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군것질거리와 안녕을 구하고 자연 속에서 회복을 꿈꾸는 집시부부. 오로지 아내의 건강을 위해 집시카 여행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, 이젠 오로지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결혼 41년 차에도 여전히 사랑 가득 알콩달콩 집시 부부의 치유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?